자, 이제 세 번째 경기를 맞붙게 될 선수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저희 팀 이기백님, 그리고 놀고 있는 팀 김한울님이 오셨는데요. 자, 인터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크 먼저 잡아주시고요.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게임 기획자 이기백입니다. 게임 기획자. 이기백님 같은 경우는 제오닉스 그리고 소드걸스에서 메인 기획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지금은 아니고요. 자,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TCG 많은 사랑, 많은 애정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비누기 듀얼 또 직접 접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예. 저도 첫날 딱 설치했을 때 바로 한 하루 종일 밤새서 게임했었고요. 예. 이게 게임이 운 요소보다는 약간 좀 확률 조금이랑 기술,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서 그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야, 타겟 개발자도 인정할 정도로 수준 높고 그 전략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게임이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경기 준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뭐 이자원과 삼자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자원이 좀 승률이 높아요. 이자원 같은 경우 지금 준비해 오신 자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또 저는 일단 3자원 준비했고요. 아, 3자원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2자원이랑 3자원 되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2자원이 조금 후반 갈수록 좀 힘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일단 맞나요? 3자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계속, 그러니까 쓰는 자원 말고 다른 자원 쪽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케어를 할 수 있으니까 후반을 볼 수 있는데, 2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초반에 좀 승기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제 후반에 카드 한 장으로 역전당할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좋은 경기 보여주셔야 저희가 딸기 뷔페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분들께도 물론 저희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한 네. 승부고요. 자, 그리고 김한울님 만나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포켓몬 TCG 대표로 나온 김한울입니다. 야, 포켓몬. 각종 TCG의 레전드 분들이 모두 모이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 선발전 마스터, 그리고 뭐 미니 토너먼트 마스터 부문,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저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네. 자, 오늘 승리, 저희 지금 1대1이거든요. 저희 지는 거 못 참아가지고 네. 꼭 좀 승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당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백님 자신 있으세요? 당연이죠. 네! 인터뷰 대답했어. 네! 유미사의 멘트를 가로채는 그런 거 좋아요. 예. 그런 자세 좋아요. 자, 응원 스틸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네. 자, 이제 바로 또 세 번째 게임 만나보겠습니다. 소울링크 연결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1대1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뭐 리드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저희가 이번에 이기게 되면 역전이죠. 그리고 아니면 다시 한번 리드를 유지하면서 벌려놓을 수 있을지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소울링크 해주세요. 예. 네, 소울링크를 하고 있고요. 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클린 놀자팀 김한울님, 그리고 유리사 김영일팀 이기백님. 네. 아, 근데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전화기에 붙였다가 셋에 띄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올리면 되죠. 되네. 그렇죠. 하나 둘 셋 하고 올리면 돼요. 네, 덱 잘 보고 자, 덱 꼭 실수 없이 본인의 덱을 잘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김한울님 2자원인가요? 느낌이. 자, 일단 확인된 거는 저희는 3자원, 그리고 놀고 있는 팀은 2자원이에요. 이겼어, 이거. 오늘 2자원이 다 이겼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2자원. 그 유리사님이 선호하는 3자원은 뭐예요? 자원 3개. 일단 마법이 있어야 되니까 마나 필수로 있어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르녹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어둠 있어야 하고, 그 뭐 필드 채우는 걸로 시간을 벌어야 하니까 이제 자연 이렇게 구성합니다. 보통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마나와 자연은 거의 고정이고 이 마나 자연에 어떤 걸 섞어서 사용하느냐 이렇게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리사님 같은 경우는 어둠을 좀 선호하시고 저는 좀 골드를 선호하거든요. 지금 이 기백님처럼 골드가 좀 무난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대처 가능한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고. 빛 자원도 이번에 좋은 카드가 많이 추가되어서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제너레이션 1 카드만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쿠폰을 이용해서 제너레이션 2 카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네. 2에 또 독수리라든가 또 각종 꿀 카드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딱 봐도 흐름 좋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2자원 덱이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정리되거나 또 이러면 괴로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지켜봐야죠. 자,
스켈레톤과 신성괴물. 신성괴물 같은 경우는 그 하수인의 앞에 내놓는 게 좀 좋은 카드인데. 산성괴물 아니야? 산성괴물. 그렇습니다. 좋아, 저 네 분 일어나고 있어. 네 분 일어나고 있어. 이럴 거야? 루엘이.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뱀파이어를 올렸다 내려놨네요. 듣고 계시죠, 기백님? 자, 뱀파이어를 올렸다 내려놨어요. 그럼 알려줘도 돼? 아유,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아유, 우린 못해. 좀 빨리 알려줘봐요, 우리 편도. 아니, 우리의 핵심 카드를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는 겁니까? 뭐야, 자, 저거? 일단 루에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냥을 들었다 놨네? 네. 사냥을 들었다 놨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알려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가? 둘 다 알려주지 마세요. 예,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전략적 요소가 중요한 마비노기 둘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을 위해서는 상대 카드를 좀, 네. 그렇죠.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덱 구성하신 걸 보시면은 자주 쓰는 카드는 좀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든 빠지지 않는 카드. 그렇죠.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카드가 네. 몇 명 보이고 있죠. 자, 현재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필드에는 루에리와 산성괴물이 나와있어요. 신성괴물 아니죠? 산성괴물이죠? 지금 행동을 두 번 할 수가 있다라는 표시가 떴는데 일단 빠르게 해야 돼. 루에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잡아내지 않고 질질 끌면은 또 잡기 힘들기 때문에 한 그렇죠. 번에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현명한 선택. 자, 이제는 산성괴물만이 남아있는데 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양 선수 모두. 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시간을 너무 끌면은 안 돼요. 자, 우리 팀이라서 뭐라고 참아 못하겠고. 야, 이거 약간 모래시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시간 15초 내지. 왜 그러세요? 9, 8, 7, 카드 지금. 6, 4, 4, 4. 자, 이제 턴을 넘겼죠. 자, 5, 4, 4. 아, 우리 편이에요? 아, 왜 이렇게 잘, 뭐야. 아니야. 10, 10, 예. 10.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멧돼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죠. 저 카드가 정리가 되면 영웅이 체력을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일단 이기는 구도로 가고 있어 벌써. 체력도 25대 40이고 좋습니다. 자, 유리사님 저 경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 카드를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저 카드요? 네. 그 이름 뭔데요? 그렇죠. 저 카드. 저 카드를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쳐다보는데요, 유리사님을? 네. 저 카드 유리사님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이기백님이 들고 온 카드들이 다 유리사님이 좋아하는 카드들이네. 아, 유리사님이 저거 좋아해요? 방금 그거? 네. 저거랑 그거. 왼쪽에 있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자. 쓰시나요? 고민하시는데? 걔는. 일단 뭐 많아. 자, 이게 뭔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할아버님들 장기 드실 때 옆에서 삥 둘러싸고 훈수도 드시죠?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필드에 나온 카드 외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레벨업이 됐는데 슬라임. 자, 슬라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드를 채워놓기 좋은 카드 중에 하나죠. 약간 슬라임은 느낌이 뭐 다른 소환수 카드랑 연계하면 공격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약간은 수비적인 카드라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네, 메터를 좀 버텨주는 느낌. 맞아요. 그러면서 자원을 또 수급하기 용이해지고요. 그렇죠.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3레벨 직전인데요. 자, 자원을 획득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턴을. 그래요, 슬라임 증식 좋아. 아, 이거죠. 좋아. 이거죠. 아, 자, 고개를 끄덕이면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김한우 선수인데 기백님 좀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유리사님 응원 좀 해주세요. 아, 기백님 힘내세요. 사실 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뭐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지도 서로 모르고 있는 거고요. 아, 뱀파이어가 나와서 체력을 흡수. 무난하게 뭐 딱히 더 응원 안 해드려도 아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우리가 나오는 카드에 대해 설명을 할 테니 네. 유리사님은 그 이기백님의 카드가 나올 때마다 그 카드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어떤 좀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왜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아, 지금 레벨업? 이게 네. 그 팁을 좀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일반 자원에 속해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데요. 그 외에 지금 변종 카드 굉장히 또 핫하게 그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변종 카드를 좀 잘 활용을 해야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종 카드를 이용을 하면은 사실 이 자원 덱으로 해도 되게 강력한 덱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덱에 변종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 변종 카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덱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선수분들과 만나봤는데도 선수분들도 아, 왜 이게 여기서 나오냐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하수인, 그러니까 소환수들이 전부 필드를 먹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꼭 그 멧돼지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상대팀 체력은 만 지금 체력은 풀이에요, 풀. 가득 차있고, 아, 트리튼을 가운데를 꺼내면 안 되거든요. 저 옆에 하나 안 나왔어요. 나이스, 이게 뭔가요? 이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TCG 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좀 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친절하게 써있거든요. 자, 이제 궁수가 나와야 되는데 궁수가 못 나왔어요, 지금. 아, 근데 멘탈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조수는 하늘 이 기세를 몰아쳐서 아, 이게 시원하게 밀어주세요. 아무래도 이 방송이라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아직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그 선수들이 자존심이 걸려있는 대회고 또 TCG의 고수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이 손이 떨릴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하다 보면 중요한 경기에는 손이 떨려가지고 옆에 잘못 놓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이거 핸드폰이 잘못했네. 이거 누구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작아서 그래. 저거 요즘에는 이렇게 작은 거 안 쓰는데. 이렇게 작다고요? 저거 네. 지금 나온 거 중에 제일 큰 건데요? 저 거의 모니터만 한대요, 화면이? 네. 그런 걸로 갖다 해야지 저 칸에다가 제대로 맞춰서 큰 거, 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저런 걸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수.. 아, 예. 저 이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지금 서로 얘기 안 해주고 그랬잖아. 아니 근데 왜? 안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승부가 닥치게 되니까 딸기 뷔페가 가기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진을 붙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거예요? 아니고 만화 자원이 있는데 나 아직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좋은 거 생각났어요. 네 명 다 합의점을 찾은 걸 생각했어. 뭐죠? 딸기 뷔페를 가서 셀카를 찍는 거야. 그럼 두 가지 다 해결되잖아요. 그 경기 중이잖아요. 그럼 싸울 필요가 없어. 그 응원만 하면 돼. 결국 승패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이게 저희끼리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선수분들은 또 각 그 게임들의 고수분들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물러설 수가 헤라운드, 없어요. 자, 헤라운드가 나오면서 5의 데미지씩 입고 있죠. 근데 이게 아직, 네, 지금 이기백 선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게 만화 자원을 좀 기다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만화 자원이 좀 차면 아무래도 주문 네, 카드를 좀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드디어 이제 좀 가능한 타이밍이 오기는 했는데 찜찜하긴 하죠. 뭔가 있을 거야. 확실히 뭔가 있긴 있는데 좋은 카드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덱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제 덱이네요. 네?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제 거랑 똑같은 덱이네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덱인데 이 덱은 역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덱입니다. 아 지금 뭐 3자원 덱이요? 네. 아, 이 덱 똑같은 이 덱이 그 제가 쓰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 본인 덱 홍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좀 어이가 없어. 내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선수가 골라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약간 다르다고 하네요. 이게 네. 선수가 아 죄송해요. 우리 팀인데. 아니 왜 그래요? 막 포장하면 아 선수들의 이번 경기는 뭐 자존심이 걸렸다 했는데 내 덱 갑니다. 이건 뭐야? 아 그러니까 저도 이 덱을 쓴다고요. 그만큼 좋은 카드라고요. 그러면 좀 아닙니다. 아, 어쨌든. 예. 근데 영일님이 덱에 좀 애정이 깊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덱짝에 좀 빌려달라고 하셨더니 그 아레나 출전 중이라서 이거 빼면 안 된다고 네. 랭크 못 따고. 15위였어요 지금 아레나. 그때요? 예, 네, 15위. 근데 내려왔어요. 오늘 이거 방송해야 된다 그래서 네. 뺐어요. 등수 많이 올라가셨을 거예요 하나씩. 슬슬 약간 좀 이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예, 자원을 수급하는 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자 이제는 자원에 예, 힘이 좀 발휘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사실상 체력은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얼만큼 필드를 잘 정리하고 내 하수인으로 채울 수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제는. 그 와중에 3자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3자원의 장점은 또 그 자원 카드들만의 속성이 있는데 색깔이 있는데 색깔을 3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좀 대처하기도 좀 좋고 그리고 이 턴마다 받을 수 있는 자원이 3자원 그러니까 3개를 사용하면 3개씩 받아요. 근데 2개를 하면 2개밖에 못 받거든요. 그렇죠. 그 차이가 제일 크죠. 자원 속의 차이인 거고 근데 또 3자원도 단점이 분명히 있죠. 네. 자 이제는 상대가 자원 얻기를 선택해. 이건 지금 원하는 근데 자원이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조금 상황이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하는 자원이 있는데도 그게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서 뭐 카드를 버리거나 급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자, 만약에 행동이 두 개 남았다. 네. 아, 자, 유리선이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다 왔는데 저희 팀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이길 것 같아요. 자원에서 자연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 근데 체력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사실. 자, 이기병님. 자연. 네. 세자, 자, 자연, 자, 그, 자, 그. 네. 네. 자. 왜, 왜, 왜? 자, 그렇죠. 보로가 나오면서 테이블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자, 과연 어둠 5, 자연 2. 이걸로 지금 필드를 정리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이게 또 자연의 장점인 게 소환수들이 다 이렇게 필드 먹는데 좋아요. 그렇죠. 보로가 진짜 좋네요. 네, 보로가 정말 좋은 카드. 각각 딸려 나오는 소환수도 네. 되게 높아서 공격력이. 확실히 내 필드를 먹는 게 좋고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주문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주문 카드들이 많은 속성은 또 만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화 속성을 제외하고 와서 슬라임은 약간 버티기 위한 그냥 카드거든요. 그렇죠. 자 슬라임이 나오면서 필드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오래 버틸 만한 체력은 아니거든요, 사실. 한 턴 정도? 한 턴 정도 내지 뭐 많이 막으면 두 턴인데. 홀리스피 없어요? 저 그거는 없겠지. 없겠지. 당연히 없지. 있는 척이라도 해. 어떻게 그러면 뭐 그라도 해야지. 자 놀감독님. 어 우리 턴인가요? 아니요. 지금 어 우리 턴이네요. 우리 턴이네요? 자 그렇죠. 자 체력 1.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는 체력 게. 체력 1. 끝났네. 다음 턴 이거 되면 끝났어요. 이게 사실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수였어요. 체력 1만 남았을 때는 그 앞에 하나만 뚫고 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신중해야 되거든요. 미리 나온 카드라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그 사망 선고 있지 않았나요? 아 지금 어차피 그리고 이거 어둠 2만 모으면 필드 다 정리하는 거 있어가지고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슬라임이 그렇죠. 한번 버텨주고요. 아 슬라임 좋아. 아 슬라임 잘 맞았어요. 잘 지금 슬라임의 선방. 자 체력 1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상대가 자원을 축적. 자 어둠이 8이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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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선수 사망선고를 하면서 이러면 킬각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체력 1밖에 안 남으면 앞에 벽 하나만 뚫으면 돼요. 그렇죠. 명치를 때리면서 생명력의 중요성. 김한울 선수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그 사망 선고로 이전에 보여줬어요. 예. 보여줬기 때문에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 그렇습니다. 자, 뭐 이렇게 세 번.